안녕하세요, 아르지나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S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트 20 울트라는 S펜 반응 속도를 9ms까지 줄였다고 하죠. 디스플레이 주사율 120Hz를 지원하는 덕분에 S펜 반응 속도가 역대 노트 중에 가장 빠릅니다. 반면에 노트 20 일반 모델은 120Hz가 지원이 안 되죠. 그래서 S펜 반응 속도가 최대 26ms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트 20 울트라에서 디스플레이 주사율에 따라 반응 속도가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번에 초당 120프레임으로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과정에서 꽤 흥미로운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S펜 반응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트 20 울트라는 FHD 해상도일 때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QHD 해상도일 때는 60Hz로 제한되죠. 물론 120Hz 주사율로 설정했을 때만 삼성에서 주장하는 S펜 9ms 반응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S펜 반응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은 분들은 FHD 120Hz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60Hz 주사율에서도 체감적으로는 S펜 딜레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120Hz일 때가 분명 더 반응 속도가 좀 더 좋기는 한데 60Hz에서도 의외로 딜레이가 그리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노트 10 시절보다 S펜 최적화가 더 잘 돼서 60Hz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응답 속도가 나오네요. 물론 120프레임 영상을 4배 느리게 재생해보면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120Hz 주사율일 때는 펜 끝에 선이 거의 붙어가는 느낌이죠. 반면에 60Hz일 때는 선이 살짝 느리게 따라오는 게 보입니다. 선을 빠르게 그릴 때 곡선을 보정하는 빈도 자체도 확실하게 차이가 보입니다. 120Hz 주사율일 때 선을 더 자주 보정하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쓸 때는 60Hz나 120Hz나 크게 차이가 없게 느껴질 정도로 최적화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을 찍다가 하나 발견한 점이 있는데요. S펜을 쓸 때 노트를 창모드로 쓰면 응답 속도가 확연하게 느려지더라고요. 이런 특성은 노트 20 일반 모델에서도 마찬가지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창모드에서 S펜을 써보면 전체 화면 모드일 때보다 선이 확연하게 느리게 따라옵니다. 화면 주사율에 따른 차이도 전체 화면일 때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네요. S펜을 전체 화면으로만 쓰면 120Hz가 굳이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괜찮은데요. 창모드에서는 120Hz 주사율일 때가 확실히 좋게 느껴집니다. 4배 느리게 재생해보면 전체 화면 모드일 때보다 훨씬 느리게 선이 따라오는 게 보이죠. 전체 화면 모드일 때보다 주사율에 따른 드로잉 속도 차이가 훨씬 벌어집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신경 쓰이는 분들은 평소에 전체 화면 모드로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네요. 전체 화면 모드에서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는 이유는 아마도 UI 처리 방식 차이 같네요. 개발자 모드에서 UI 렌더링 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도록 켜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창모드일 때는 S펜을 쓰는 도중에도 UI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전체 화면 모드일 때는 UI 업데이트 그래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화면 모드일 때는 S펜의 처리에 최대한 집중하도록 동작하는 모습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짧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실험 영상은 길게 올리면 보는 분들도 지치니까 앞으로도 흥미로운 소재가 있을 때마다 짧게 한번 올려볼게요. S펜에 이어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스피커 테스트 영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돌비 애트모스 설정에 따른 소리 차이를 테스트하다가 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리 머지않은 시기에 편집을 끝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